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청와대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허리이나 헛밥이 청와대 가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대통령님도 만나고 같이 실험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올 건데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 지금 무척이나 떨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니. 그럼 헛밥이 빨리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오, 오, 떨린다, 떨린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말 TV에서만 보던 살아생전 한번 올까 말까. 여기 어디더라? 어디지? 청와대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생겼죠? 아닌가? 지금 허팝이 청와대에 와가지고 오늘 엄청난 실험을 할 건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누구랑 하려나? 당연히 청와대 왔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허팝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보고 싶어요? 자, 하나, 둘, 셋, 슈아! 대단하신 분들 온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다 대단한 친구들인 거 봐요. 근데 뭐 하다 오셨어요? 제가 지금 코끼리 치약 시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코끼리 치약 만들어주세요. 혹시 코끼리 치약 알아요? 너희들 혹시 대통령 만나뵀어? 진짜 좋겠다. 나 아직 대통령님 못 배웠는데 여러분 초능력으로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실험은 한순간에 거품을 엄청 크게 만드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을 영상께서 우리 아이들의 도움이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컵밥이 먼저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자, 감사드려 할게요. 하나, 둘, 셋 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실험을 도와주신 대통령님, 여사님께 모두 모두 박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박수! 도와주신 우리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들의 영웅이고 대한민국들의 주인공이죠. 우리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웅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영웅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나의 영웅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냐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허팝이 청와대에 가서 무사히 대통령님도 만나고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실험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동영상도 찍고 같이 행사도 마치고 그러고 허팝 연구소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유튜버로서는 최초로 대통령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청와대에서 실험을 한 유튜버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허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승전 안녕.